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옥수수입니다. 제가 이 옥수수는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한 판에 10,000원 하는 걸 사다가 심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수확을 해서 먹는다면 10,000원보다는 훨씬 많은 값어치를 하겠지요. 자, 이것은 제가 모종을 사다가 심은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많이 심었죠. 우리가 옥수수를 대부분 좋아하는 가족이랍니다. 그래서 많이 심었는데요. 짜잔, 어떤가요? 훨씬 커죠. 이것은 제가 작년에 먹고 남은 옥수수를 모종을 낸 겁니다. 뒤가 엄청 굵은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건 양평 찰옥수수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옥수수가 옆으로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죠. 두 개를 심었는데 지금 제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옆으로 겨까지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저는 일단은 다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텃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라 이게 여기에서도 옥수수가 달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잘 키워보고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릴게요. 옥수수는 한 개에 대해서 두개 내지 세 개밖에 수확 못 한다는 건 아시지요? 이걸 오랫동안 두고 따먹을 수도 없고, 일단 두세 개만 딱 따먹고 나면 잘라서 버리고, 다시 이곳에다가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김장 배추요. 저쪽 앞에 보이시는 거 보면 조금 낮게 보이시는 부분도 보이시죠? 네. 저 부분은 우리가 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옮겨 심게 하면서 사서 심은 모종이에요. 이것은 이걸 심을 때 같이 저쪽에도 옮겨 심어줬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확을 하게 되면 양평 찰옥수수가 제가 심은 거랑 또 사다가 심은 거랑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심은 게 조금 더 빨리 심어서 더 빨리 나오긴 하겠죠. 자, 너무 신기한 게요. 이거는 한 개만 심었습니다. 그런데 꼭 뭐같이 이렇게 옆으로 양쪽으로 자랐어요. 옥수수가 저는 이렇게 자라는 건 몰랐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는지 제가 지금 이쪽에도 이것을 두 개를 심었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이게 두 개가 아니고 네 가지가 되는지 지켜보고 그때도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짜잔! 우와, 이게 뭘까요? 이 텃밭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라는 걸로 봐서 단호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뽑아버리지 않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열매를 잘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것도 잎이 이렇게 무성하고 이런데 열매를 안 줄지 아니면 제가 심은 호박보다 더 크고 예쁜 열매를 줄지 호박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호박을 우리에게 줄지 이것도 계속 키우면서 다음 영상으로 호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